없어? 다 왔어? 영화 많아 하나 본데? 예약하고 온 거 맞아? 영식이 글마가 예약 안 해도 된다 했는데. 아유 정말. 전화해봐 얼른. 어우 눈 많이 온다. 무한아 장갑 꼈어? 예 여기 빙원 씨하라고 캠핑장 왔는데 예. 예? 예. 폭설 땜시로 식수대 천장 일부가 무너져 뻗다 가네.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영업을 안 한단다. 아우 어떻게 해 그럼. 뭐 사용하려면 하락하는데 돈은 안 받겠다 하고 근데 물탱크를 잠가놔갖고 약수터 가가 우리가 물을 받아와야 될 것 같아. 됐어 그냥 가. 가자. 아이씨, 싫어. 그냥 여기서 캠핑하자. 아 엄마. 그래 지금 출발해봐야 집에 새벽에나 도착할 거야. 아이가 아들 배도 고플 낀데. 엄마 어떡해? 그래 고무치 너 생일이라 봐주는 거야? 야호! 형아 우리 얼른 썰매 타자. 그래 조심해 꽁꽁 얼었나 확인하고. 그래. 어 아우 다 씻었다. 엄마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. 안 돼! 안 돼 원지야! 아 근데 자가 지금 엄마랑 형이 그놈한테 당한 걸 봤는가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. 아가? 너 그놈 얼굴 봤어? 어? 야 정신 차리고! 얼굴 봤냐고. 안 그래 출력 받아도 하라니까 좀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가, 아저씨가 그 살인마 새끼 꼭 잡아야 되거든. 그놈이 아저씨 나를 데려갔어.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. 그놈 얼굴 봤어. 말해! 얼굴 봤냐고! 왜 마시는 거예요? 이분도 데려가세요, 얼른요! 빨리 잡죠. 제발 봐. 야! 나 봐! 예, 괜찮네. 야, 얼굴 못 봤으면 도대체 키는 어? 뭐라고 말 좀 해봐! 나 봐! 나 봐! 예. 하나야! 자! 너 봐! 나 보내는 시다! 아이고 좀 잤어! 괜찮니? 고무치, 너 생일이라 봐주는 거야? 엄마랑 약속해. 엄마.
그러나? 어, 자꾸 움직이네. 가만히 계세요. 예? 네? 동작 그만. 아, 야, 도무치. 어. 형 봤어? 시체가 막 움직여. 야, 완전 신기해. 야, 너 한 번만 내 사건 현장에 술 처먹어서 깽판 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경고했지? 아이씨, 섭섭하네. 우리가 남이야? 형, 그게 형 사건이 아니고 내 사건이야. 아이고. 이거, 이 그 새끼 짓이거든. 이거 봐, 딱 사이즈 나오지? 네가 연락했지? 아니, 그게 하도 연락을 안 해서 제가... 그 새끼가 또 죽였어. 제가 막 뺄게. 어? 형님, 아니, 나와봐. 아니, 걔 해봐. 나보라고, 새끼야. 아니, 나와봐. 어? 아유. 형, 그 새끼가 또 죽인 거라고. 어? 그럼 얼마나 먹어. 내 거라고, 내 거. 일로 와. 야, 자, 자. 오, 오, 안 돼. 이게 신상이라고. 택도 안 됐구만. 일로 와. 아우, 동회장님 데리고 있어. 네. 아, 형, 내 말 맞다니까. 형, 그 새끼 짓이야. 그 새끼가 또 죽였어. 죄송합니다. 또 실패야? 이러다 늙어 죽겠다. 그렇게는 안 되지, 내가. 1년 됐나? 자매들 망치로 쳐 죽인 살인범인가를 죽이고 이리 들어와서 내 목 따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가더니 아직도 거기 있으면 어떡해. 뭐가 그렇게 조급하실까? 어차피 되질 건데 좀만 기다려. 그깟 잔챙이 말고 아주 센 진짜가 나타난 것 같으니까. 고무치, 넌 결국 실패할 거야. 뭐? 넌 사람 못 죽여. 상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지. 나랑 같은 종인지 보통의 인간인지. 몰랐네. 대가리 쪽이 아니라 눈깔 쪽 의사셨어? 사람을 죽이려면 눈이 비어 있어야 해. 근데 네 눈은 꽉 차 있어. 분노, 고통, 후회, 연민, 사랑. 지랄하지 마. 노력한다고 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. 태어나는 거야. 그러니 애쓰지 마. 개소리 작작하고 네 모가지나 박박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어, 이 새끼야. 오래 안 걸려. 좋아. 기대해보지, 꼬맹이. 다음번엔 제대로 찔러. 여기 말고 여기. 얼마 전에 살인사건 현장에서 성경책 하나 발견했거든? 거기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더라고. 그 구절이 나한테 큰 깨달음을 줬어.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.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상처에는 상처로,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.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. 아멘. 아니, 내가 그동안 저기 계신 양반이 현실감 없이 용서 따위만 강요하는 줄 알고 내가 뒷담 엄청 깠거든. 근데 아싸라시더라고.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해줘야 되겠다. 받은 그대로 갚아줘야 되겠다. 네 놈 먹다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.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. 네가 내 눈앞에서 그랬듯이 나도 네 새끼 보는 앞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? 그래야 진정한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저기 계신 양반의 가르침이지. 안 그래? 이거 어떡하나. 나한텐 보여줄 자식이 없는데. 이거 어떡하나. 내가 직접 봤는데. 어따 대고 구라야, 이씨. 내가 네 마누라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네 새끼 두는 걸로 똑똑히 봤는데. 죽었어. 정확히 말하면 죽였어.
사이코패스같이 새끼에 대한 보상은 끔찍하다더니. 왜? 네 새끼 보는 앞에서 네 모가지 댕강 잘려나가는 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? 하기야, 그 기억이 아주 질기게 오래가지. 평생 징글징글하게 따라다니거든. 한서준, 기다려. 네 새끼도 내가 겪은 그 고통 평생 겪게 해줄 거니까. 왜 전화 계속 씹어? 문자도 여러 번 했구만. 아우. 축하해. 1년 동안 전국을 이잡고 쓰시고 다니더니 결국 자매사일 본 잡았더라? 아, 참, 자살했다네. 그래도 고용사고는 인정해 주는 거지? 어? 대박을. 내가 이런 훌륭한 형사를 몰라보고, 그지? 아, 넌 알람만 껴봐. 이제 내가 협조해주나. 참, 축하를 또 했더라. 포털 완전 장악했더라고. 경찰 음주 인터뷰 이거 싫어? 잡으라는 살인범은 안 잡고 술병만 잡는 한심한 경찰. 야, 그걸 또 감기약 때문이라고 발표. 내가 술 먹고 운전했어? 그 그때 근무 시간도 아니었다고. 경찰은 근무 끝나고 술도 못 마시나? 그래서 말인데 체육관장 홍수 죽인 놈이랑 같은 놈이랑 술 먹으면 주사 부리는 건 몰라? 주사야 주사, 걔 주사. 나 냄새 맡은 핏불처럼 물고 안 묻는 거 몰라? 아, 주사 아니잖아. 아이, 아, 대체 근거가 뭔데? 어? 아니, 암만 생각해도 연관관계가 없단 말이지. 동리도 다르고 살인 수법도 다르고. 아, 대체 근거가 뭔데? 어? 빨리 봐. 꺼져. 앉아봐. 뭐? 아, 뭐 하는 거야? 딱 이 상태로 시신이 발견됐어. 이거 꼭 욕하는 것 같아. 민망하네.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봐봐. 건물, 교회 같은데? 십자가. 범인은 저 손가락으로 십자가한테 엿을 날린 거야. 반지 없어졌다며. 그거 빼다 꺾인 거겠지. 따라와. 비번이야. 에?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옮긴 흔적도 없는데. 스톱. 십자가를 여기다 긋고 손가락을 넣어서? 제발 해요.